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긍정의 원더우먼입니다. 지금 갑자기 제가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신제품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소개시켜 드릴 제품은 뭐냐면요. 바로, 짜자잔. 새롭게 출시된 슬림바디 쉐이크 2.0 카카오 캐롯과 그린티 새싹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 전에 단호박 그레인 새롭게 출시된 거랑 모양이 좀 다르네 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입수한 정보로는 요것도 파우치가 바뀔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게 세워지지가 않잖아요. 바닥이 이렇게.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돼 있어요, 바닥이. 그래서 잘 세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타먹다가 세워놔도 좋고, 또 이게 양이 많다 보니까 하나를 다 드시면은 배부르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반씩 덜어 먹고 이렇게 세워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편하고 또 입구가 넓어지다 보니까 따르기도 편하고 이래서 바뀐 것 같은데, 그런데 얘가 지금 품절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왜 품절 중이에요? 여쭤봤더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원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만간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바뀐 슬림 바디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게요. 단호박 맛, 그레인 맛도 이제 단백질을 좋은 거로 바꾸고 함량도 높였죠. 그런데 이번에 그린티나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맛 또한 변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존 거를 설명을 좀 드리고 맛에 대해서 바뀐 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이 통에 타 먹는 걸 좋아해요. 왜? 편하니까. 그래서 이거 품절될까봐 엄청 많이 사놨어요. 저는 요걸 사서 먹을 겁니다. 왜냐면은 맛이 더 부드러워졌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한 포에 60g 들어있어요. 60g 들어있는데 요한 포가 어떤 영양 성분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이걸 섭취했을 때 어떤 효과를 볼수 있는지 그런 걸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간혹 가다 위가 약하거나 소화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슬림 바디를 뭐 드시고 속이 쓰리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원래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이 고기 먹어도 속이 잘 쓰리시죠? 소화가 잘안 돼서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 단백질을 소화를 잘못 시켜요. 위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단백질의 소화를 도와주는 파인자인과 함께 섭취해 주시면 좀 좋은 영향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칼로리는요, 기존 게 보통 뭐 200칼로리 정도였어요. 근데 새로 출시된 슬림 바디는 220칼로리인데 단백질 함량이 늘어나서 칼로리도 늘어난 거예요. 단백질이 원래 칼로리가 높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될게 칼로리가 높다고 살이 찌는 음식 아닙니다. 다이어트 하려면 음식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GI 지수가 좀 낮은 음식이 있고 높은 음식이 있는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 GI 지수가 낮은 음식에 해당을 하고, 그 외에 비타민 무기질이 많이 들어있는 야채, 채소들도 GI 지수가 낮은 편인데, 야채, 채소 중에서도 특히 숙주나 콩나물, 시금치 등등이 GI 지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실 때, 탄수화물, GI 지수 굉장히 높습니다. 탄수화물 중에서도 도정이 많이 될수록 현미보다 쌀이 GI 지수가 높고, 쌀보다 쌀가루, 밀가루, 가루로 만든 빵이나 떡, 이런 게 GI 지수가 굉장히 높고요. 또 음료, 뭐 주스나 이런 것들이 GI 지수가 높은데, GI 지수가 높은 음식을 먹을 때 GI 지수가 낮은 그 콩나물이나 숙주나 시금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먹어주시면 다이어트 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당뇨 환자들한테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단백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섭취를 해주시면은 왜 GI 지수가 높아지면 살이 찌느냐? GI 지수가 높아지면 우리 몸에 혈당이 올라가기 때문에 인슐린이 분배가 되고요. 그 인슐린이 지방으로 합성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지방이 몸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살이 찌는 건데,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체내에 필요한 양만 쓰이고 나머지는 배출이 되는 아이예요. 단, 하루에 1kg당 1g의 단백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60kg인 사람은 60g, 80kg인 사람은 80g 정도의 단백질만 섭취하면 돼요. 그런데 그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우리 신장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질 수도 있고, 몸에 이제 뭐또 통풍 같은 것도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단백질을 많이 먹다 보면. 그래서 여러분,
고기 같은 거 일주일에 몰아서 하루에 왕창 먹는 게 아니라 조금씩 매일매일매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슬림 바디에는 얼만큼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어떤 영양소가 들어있고 또 맛은 어떤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요렇게 바뀐 거죠. 카카오는 슬림 바디 쉐이크 카카오에서 카카오 캐롭으로 바뀌었고요. 그린티는 쉐이크 그린티에서 그린티 새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그린티와 카카오는 어떤 단점이 있었냐? 다른 거보다 사실 먹기는 굉장히 편했어요. 근데 사실 편리한 점도 있었지만 저희가 환경 이슈 때문에 이렇게 파우치 형태로 바꿨고, 첫 번째, 거기에서 절감되는 가격으로 단백질을 훨씬 더 좋은 거로 바꿨고요. 그런데 가격은 또 낮췄습니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 점선에 물방울 표시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물을 따라주시고, 거꾸로 해서 팡팡팡 한 다음에 흔들어서 드시면 됐어요. 그리고 뭐 통은 버리시던가 재활용하시던가 하셨으면 됐는데, 얘 같은 경우는 쉐이커로 갖고 다니시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요 텀블러가 팔아요. 요게 애터미 텀블러거든요. 쇼핑몰에 팔고 있는 텀블러고, 또 아자몰에서는요, 자동 쉐이크. 찍 누르면 삥 돌아가는 자동 쉐이커가 있는데 그러면서 보냉 보온이 되는 쉐이커예요. 아니면은 이거 슬림 바디 통 조그만 집에 있는 물통 같은 거 깨끗이 닦아서 100ml씩 물 담아가지고 다니시던가 눈금이 없는 물통이면 100ml 눈금 체크해가지고 갖고 다니셔도 돼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니까 저희가 지금 환경 이슈 때문에 이렇게 슬림 바디 통도 바뀌었지만 택배 포장재도 비닐 뭐 뽁뽁이에서 전부 다 종이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환경도 생각하는 애터미입니다. 고객 여러분이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 슬림 바디 쉐이크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슬림 바디 쉐이크 2.0으로 새롭게 태어났는데 더 건강하면서 더 맛있게 바뀌었습니다. 단백질 함량은요. 더 늘려가지고 한끼 식사로 아주 든든하게 거의 운동하시는 분들이 드시는 단백질 쉐이크랑 비교를 했을 때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높은 단백질 함량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 중에서도 명품 단백질로 유명한 듀폰사의 단백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품질이 업그레이드 되었으면서 소화력도 좋고 아주 잘 녹아요. 그 전보다 물에 굉장히 잘 녹습니다. 통에 있는 슬림 바디 드실 때 저는 괜찮았는데 어떤 분들이 뭐 가스가 잘 나온다, 소화가 잘안 되는 것 같다 이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백질을 더 좋은 품질로 바꾼 겁니다. 다이어트가요. 살을 빼는 것만 다이어트가 아니라 몸무게, 체중을 조절하는 거를 다이어트라고 해요. 그래서 체중 조절용 조제 식품입니다. 살을 찌우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고 살을 빼는데도 활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끼 식사하시는데 적당한 그런 원료로 이루어져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이어트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정체가 된다, 살이 잘안 빠진다, 혹은 내가 최근에 과식을 해서 몸무게가 좀 늘었다 할 경우에는 새끼다 슬림 바디를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금방 또쫙 빠져요. 1, 2kg 정도가 금방 쫙 빠지더라고요. 한 3일 쉐이크 먹으면요. 3일 동안 새끼다 쉐이크만 먹으면 물론 중간에 간식 조금씩은 먹는데 거의 2kg 이상 빠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급하게 좀 체중을 조절해야 된다 하실 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전혀 어지럽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 슬림 바디 한 포에 하루 필요한 영양소가 비타민, 무기질, 단백질이 하루 권장량 3분의 1을 한 포에 다 채우고 있기 때문에 새끼다 슬림 바디를 먹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는 탄수화물 양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한 포에 하루 필요한 탄수화물 성분 중에 10% 정도만 들어있어요. 근데 탄수화물을 아예 안 드시면은 탈모 현상이 일어나거나 좀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조금씩은 드시는 게 좋은데 슬림 바디에 하루 필요한 1일 영양소에 탄수화물의 10% 정도는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게 되게 재밌는데요. 여러분들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루, 1kg당 1g 이상의 단백질을 섭취를 해야 되는데 60kg면 60g의 단백질이 필요한 거예요. 60g이면은요. 계란이 7, 8개 혹은
돼지고기나 목살이 170에서 570g, 우유는 2에서 3리터, 그리고 슬림바디 쉐이크는 3포를 드시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백질 섭취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걸 매일매일매일 드셔줘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슬림바디로 같이 이렇게 섭취를 하시면 일단 한 끼에 필요한 단백질은 무조건 섭취하실 수 있다라는 것. 특히 또 성장기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단백질을 잘 섭취해줘야지 키가 잘 자라요. 근데 거의 빵, 시리얼, 뭐 밥에다 김 이렇게 먹으면 단백질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먹는 것보단 차라리 슬림바디를 한포 먹는 게 낫고 또 식사를 차려줄 거면 꼭 계란이든 고기든 단백질을 매 끼마다 조금씩 이렇게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성장기 어린이들 그리고 성인에게도 단백질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면 우리 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단백질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운동을 하실 때 단백질을 섭취해주지 않으시면은요, 근손실이 와요. 근데 근손실이 오면 힘들어요. 체력이 딸려요. 여러분들이 이점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듀폰사의 명품 단백질로 원료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이 프리미엄 단백질을 우리가 쓰면서 이 프리미엄 단백질 때문에 용해성도, 소화력도, 흡수력도 개선이 되었고, 그리고 맛도 좋아졌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 카카오에는 카카오 닙스가 들어 있었는데 새로 바뀐 카카오에도 카카오 닙스가 들어 있냐는 질문이 있었어요. PPT를 찾아봤더니 카카오 닙스가 들어 있더라고요. 카카오 닙스가 체중을 줄이는데 체지방 분해에 도움이 된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카카오 닙스를 첨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린티는 새롭게 추가된 게 있어요. 바로 색삭보리 분말입니다. 기존과 함께 녹차도 있는데 밀순 분말과 새싹보리 분말을 첨가했는데요. 새싹보리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챙겨 드시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 새싹보리 같은 경우는 내 몸속에 노폐물을 빼주기 때문에 순환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새싹보리를 막 타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이거로 살 뺐어요. 제가 이런 걸 방송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타먹는 방법은요. 이렇게 요한 포에 200ml예요. 그래서 물을 먼저 넣고 그다음에 쉐이크를 넣고 그냥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제가 그럼 지금부터 한번 타먹어 볼게요. 녹차 라떼 색깔이 나오죠? 훨씬 맛있어요. 진짜 녹차 라떼. 딱 완전 그 커피숍에서 파는. 이게 진짜 대박인데요? 이 녹차 라떼 좋아하시는 분들 완전 강추. 다음은 이제 우리가 초코 맛을 볼 거예요. 짠! 코코아 같죠? 우리 애들이 진짜 좋아하는 거거든요, 이게. 덜 다네. 요건 아이들이 좋아하는 단맛은 아니에요. 근데 부드러운 단맛이에요. 초코맛이에요. 부드러운 초코맛인데, 초코 우유에 더 가까워요. 지금 둘다 탈지 분유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우유 맛이 좀 나네요. 여러분, 기존 쉐이크도 그렇고요. 뭐, 이 바뀐 쉐이크도 그렇고, 원당을 다 같이 넣어서 먹어주면 정말 맛있습니다. 근데 원당이요. 그 정제당이 아니에요. 사탕수수 액을 그대로 굳혀놓은 거기 때문에 일반 설탕 같은 정제당보다 흡수력이 높지 않아서 당뇨가 있거나 하시는 분들도 설탕 대신 원당을 사용해 주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여기 쉐이크 탈 때도 하나 더단게 좋은데 하시는 분들은 한 스푼씩 넣어가지고 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안 달진 않아요. 아주 부드러운 단맛. 안 그래도 방금 제가 촬영하기 전에 한 분이 새로 신규 고객분이 새로 나온 거 맛이 어때요? 저는 단걸 좋아하거든요. 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 기존 거랑 새로운 거둘다 가져가서 시음해 보시게 하려고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기존 게 좋다 그럼 빨리 품절되기 전에 사놓으시라고. 많은 고객분들이 너무 달다라는 요청이 많았어요, 사실. 요
기존 카카오에 대해서 너무 달다. 내 동생도 아, 너무 단데 덜 나왔으면 좋겠, 덜 달게 나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단맛이 어떤가 물어봤었는데 덜 답니다. 덜 답니다. 그러면 가격이 어떻게 되냐? 이게 15포 가격이에요. 15포에 39,800원. 포인트도 엄청 많이 줘요. 2만 포인트나 줍니다. 50% 이상 주네요. 사 먹을 만하죠. 한포 2,650원으로 뭐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 등등 하루 1일 섭취량 3분의 1 이상 섭취하실 수 있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요, 1일 섭취량의 40%라고 하지만 몸무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표준 몸무게 여성, 일반 여성분들, 50kg인 여성분들은요, 쉐이크를 3번 먹으면 단백질이 필요 이상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식이섬유 같은 경우는 필수 영양소는 아니기 때문에 1일 섭취량의 12%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식이섬유를 추가로 섭취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애터미의 차전자피를 드시면 됩니다. 그건 식이섬유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18종의 미네랄, 비타민,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채소를 아무리 많이 먹어도 이만큼 섭취하기가 힘든데 18종의 비타민, 미네랄이 하루 섭취량 기준에 3분의 1, 33%가 들어가 있습니다. 옆에 보이시죠? 그리고 탄수화물은 1일 섭취량의 10% 수준. 무리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영양소 섭취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탈모입니다. 탈모. 여러분 애터미 식품으로 건강하고 즐거운 다이어트 하셔서 더 아름다워지시고 건강해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슬림바디 새로 나온 신제품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